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계약법 총론이죠. 계약법 총론을, 필요한 것만 골라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건데요. 제가 계속해서 요약 강의 들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요약해 드리는 것은 반복하셔서 거의 암기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이 될 정도로 기억해 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강의 때는 계약법 총론을 끝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여기까지 정리할 거거든요. 자,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계약의 성립인데 쌍무 계약입니다. 쌍무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쌍무 계약이에요. 그럼 편무 계약은 뭐죠? 한쪽 당사자에게만, 한쪽 편에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우리가 편무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이 건물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발생하게 되고요. 을도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가 발생하니까 요 매매 계약은 뭐가 되는 거죠? 쌍무 계약이 되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 예를 들게요. 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정에게 증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병은 약속대로 요 건물을 넘겨줘야 될 채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꽁꼬로 받는 것이니까 을에게는 아무런 채무가 없죠. 그러면 매매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으니까 쌍무 계약이고, 증여 계약은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있으니까 편무 계약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논리가 생기냐면, 요 매매 계약과 같은 유상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증여와 같은 무상 계약은 편무 계약이라는 논리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거나 책을 보실 때 쌍무라는 말이 자꾸 어렵게 느껴지시면 유상 계약이란 말로 바꿔서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문제가 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모든 유상 계약이 쌍무 계약인 것은 아니에요. 예외가 있거든요. 이에 반해서 모든 편무 계약이 또 무상 계약인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현상 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 계약이고, 현상 광고가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 계약인 이유는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유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쌍무 계약이고 무상 계약은 편무 계약이다. 다만 현상 광고는 유상이고 편무고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모든 유상 계약이 쌍무 계약인 것은 아니고 모든 편무 계약이 무상 계약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계약의 성립입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선 계약이에요. 자, 갑이 자신이 을에게 계약을 하자고 청하는 걸 우리가 청약이라고 하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더니 을이 좋차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 승낙을 했습니다.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쌍방 간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우리가 낙성 계약이라고 해요. 이게 말이 뭐죠? 줄임말인 거죠.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다른 말로 하면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낙성 계약이라고 해요. 이에 반해서 일정한 낙성 계약은 매매, 교환, 증여 같은 계약인 낙성 계약이고요. 특히 요 교환 계약이 낙성 계약이라는 게 은근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에 반해서 승낙 외에도 의사의 합치 외에도 물건이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요물 계약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승낙 외에도 일정한 물건이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 계약은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돼요. 뭐가 있냐면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 변제, 현상 광고. 특히 작년도 시험에서 현상 광고가 요물 계약이라는 게 출제가 됐고요. 또 계약금 계약이 요물 계약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니까 요네 가지는 요물 계약이라는 거꼭 외워 두시면 쓸 때가 많습니다. 자, 계약의 성립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해볼게요. 자, 계약을 하자고 청하는 것을 우리가 청약이죠. 청약은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모든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도달주의죠.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야 효과가 생기고 도달이 되면 처리할 수 없죠. 항상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정이 변경됐다.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죠. 예외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예외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청약자는 누구냐? 특정인이어야 한다. 주의하실 것은 누가 청약자인지 명시될 필요도 없고요. 누가 청약자인지 알 필요도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에 반해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에도 상관이 없다. 이거는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단 말이죠. 큰 길가에다 커피 자판기를 설치해 놓는 것도 청약인데 누구를 상대로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을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에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커피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필요는 없어요. 명시될 필요는 없지만 특정인이어야 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승낙. 자,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승낙을 해야 됩니까? 청약자에게. 따라서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인이어야 하고요. 자,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입니다. 1억에 살래? 아니, 내가 9천만에 살게 라는 말은 1억에 안 사겠다. 거절과 동시에 새롭게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요. 또 승낙할 자유는 청약자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내에 반성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겠다. 이런 건 다 무효인 거죠. 왜냐하면 승낙할지 말지는 오로지 승낙자 자유고요. 청약자 그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착된 승낙입니다. 연착된 승낙도 뭐죠? 새로운 청약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승낙이 연착이 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요. 새로운 청약이기 때문에 또다시 청약자가 그 연착된 승낙에 대해서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성, 다시 말하면 충분히 승낙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의 통지를 안 했다면 계약이 성립되고요. 연착의 통지를 해야 비로소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입니다. 당장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데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됐다면 연착에 통지를 해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시기죠. 승낙의 발신시. 다시 말하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하는데 그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승낙의 발신시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의 성립시는 승낙의 발신시다. 일종의 예외로서 대화자인 경우는 뭐 도달주의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괜히 헷갈려. 그래서 우리는 계약의 성립시기는 승낙의 발신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입니다. 교차 청약.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을 때는 양 청약이 모두 뭐죠?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고요.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니까 둘 중에 늦은 청약이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실현이죠. 다시 말하면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는데 이거 우리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하고요. 언제 성립이 되냐면 승낙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음식을 먹는다, 시내버스를 탄다, 책에 탑승, 책에다 이름을 쓴다. 그죠? 다시 말하면 승낙으로 볼 수 있는 그 행위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지 청약자가 안 때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입니다. 자, 계약책을 쓴 과실책임입니다. 자, 계약책을 쓴 과실책임은 언제 문제가 되냐면요. 원시적 전부불능에서 문제됩니다.
따라서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직을 수행 과실적이면 문제될 수 없고요.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도 계약직을 수행 과실적이면 문제될 수 없어요. 원시적 전부 불능이어서 무효인 경우에 인정이 되고요. 요건은 계약 체결자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고요. 상대방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선이고 무 과실이면 되고요. 효과는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실내 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행이익보다 클 수는 없다.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원시적 전부불능이어서 무효인데 계약체결자는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고요.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계약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하고요. 책임의 내용은 실내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것과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계약 체결 전 부당 파기입니다. 자,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우리 학설은 계약 체결 시행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예요. 다만 우리 판례를 기억하는 거죠.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 시행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 부당 파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행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내용은 같습니다.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이제 계약의 효력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후발적 불능이에요. 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는 둘로 나눠요. 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행 불능.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 불능이 되고요. 따라서 채권자인 상대방은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한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위험부담이란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가 위험부담인 거죠.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 이거는요. 자, 원칙.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자, 채무자가 부담하는데 누가 채무자인지도 가져가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채무자가 달라져요. 자, 여기는 후발적 불능이 된 목적물을 기준으로 채권자, 채무자를 정하는 것이지 매매 대금 돈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채무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자, 매도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얘기고요. 기본적 내용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도인은 후발적 불능이 됐으니까 그 목적물을 넘겨주지 못하고요. 매수인도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수용보상금이나 화재보험금에 대해서 대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인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말은 뭐냐면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건물을 안 넘겨주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이행해야 된다.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다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서 채권자가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익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위험을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면
매도인인 채무자는 건물을 이전 등기 안 해주고 매매 대금만 받거든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질 않아요. 양도소득세만큼 이자가 생긴 거죠. 그만큼 깎아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언제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느냐?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은 채권자의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리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외우셔야 되고, 아주 머릿속에 각인이 될 정도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이해항변권입니다. 자, 동시이해항변권이라는 것은 뭔가요? 자, 쌍무계약이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고, 이러한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것이니까,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이해항변권인 거죠. 자, 첫 번째, 동시이해항변권이 언제 인정되는지 인정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우리가 머릿속에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쌍무계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매매니, 교환이니, 임대차냐는 유상계약, 쌍무계약은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이행관계다. 이게 가장 큰 틀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쌍무계약상 발생하는 담보 책임도 동시이행관계인 거죠. 다만 조심할 것은 별개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더라도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원상회복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든, 취소든, 해제든, 권리가 소멸이 돼서, 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다 뭐예요? 동시인 관계. 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겠죠?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인 관계. 전세권이 소멸됐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겠죠? 목적물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 및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서류 교부와 전세금에 반하는 뭐예요? 통시행관계인 거죠. 또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서 해제가 됐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원상회복해야 되겠죠? 그 관계는 다 뭐죠?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그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배상 채권이죠. 자, 손해배상 채권이 동시이행관계인지 아니면 유치권인지는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고요.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원래 채권이 동시이행관계면 손해배상 채권도 동시이행관계.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필요비를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냐면 필요비가 유치권이니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이죠. 매매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매매 대금이 쌍무계약 이전에 동시이행관계니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뭐가 되는 거죠? 동시이행관계가 되는 거죠. 자, 변제 돈을 주는 것과 채권 증서를 반환받는 것은 차용증을 돌려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에요. 채권 증서가 뭐라고요? 차용증이죠. 다만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다. 따라서 영수증 안 주면 돈못 갚겠다라고 뭐할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담보의 말소죠. 자, 돈을 갚는 것과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임차권 등기 명령 기한 임차권 등기의 말소도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자, 우리 판례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기한 임차권 등기는 특별히 저당권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담보를 말소하는 것이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것처럼 임차권 등기 명령에 기한 임차권 등기 말소도 동시이행관계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판례인데 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다시 말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배우겠지만 상가 건물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돼요. 방해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것과 목적물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5번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출제 가능성이 저는 올해 99%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금 회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목적물을 반환 못 해주겠다라고 뭐할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기본적으로 선이행의무자,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먼저 해야 되니까. 다만 예외가 있는데 선이행의무자도 예외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우리 민법이죠.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동시이행관계인 것은 잔금과 이전등기, 이전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돌려받는 것이 동시이행관계인 거죠. 중도금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선이행의무이니까요. 따라서 중도금을 주기로 한날 등기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거절할 수 없어요. 이것이 원칙인 거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날 등기부등본을 떠받더니 그 매매 목적물에 가압류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중도금은 선이행의무이지만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할수 있는 거죠?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지급 시기가 되면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게 되면 이제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의무인 중도금과 또 그동안의 지연배상금까지 합쳐서 싹 동시이행관계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중도금을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상대방이 등기 서류를 주기로 한 경우에는 선이행의무인 중도금도 동시 이행관계가 된다. 따라서 원래부터 동시 이행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그동안 지연배상금도 동시 이행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매매 대금을 안 주더라도 더 이상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려면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돼요. 따라서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해서 을이 행사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해제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제공은 한번한 것만으로 부족되고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동시이행항변권도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시험에 참잘 나와요. 자, 병이 아, 제3자를 위한 계약. 순서가 좀 바뀌네. 자, 시험이 잘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병과 갑의 관계 우리가 대가 관계라고 해요. 근데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을이 병에게 직접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거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여기서 갑을 우리가 요약자라고 하고, 을을 낙약자라고 하고, 병을 수익자 또는 제3자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일단 요약자와 낙약자, 수익자가 누군지가 정확히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고요. 갑과 을의 관계, 보상관계, 아, 기본관계, 다른 말로는 보상관계인데, 기본관계가 어딘지가 확실히 들어와야 되고, 갑과 병간의 관계, 대가관계가 어딘지가 들어와야 돼. 그러면 거의 끝나요. 자, 대금입니다. 첫째, 대가 관계는 수익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을은 계약인 대로 병에게 이행을 해야 되고요. 또 갑과 병 간의 관계가 무효라 하더라도 또는 갑이 병에게 이미 돈을 갚았더라도 을은 병에게 계약낸 대로 일용을 지급해야 되고요. 대가 관계는 수익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에 반해서 기본 관계에는 수익 관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을이 갑에게 동시이해항변권 행사하고 있다면 병에게도 동시이해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주지 않아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요병 수익자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예를 들어서 통정어휘 표시로서 무효라면 을은 병에게 매매 대금을 안 줍니다. 병이 뭐라 하더라도 선이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내용입니다. 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내가 그 돈을 받겠다라고 했다면 병은 두 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거죠. 요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이 한 것이지 병이 한 것은 아니니까 병 스스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병은 원상회복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 갑과 을의 관계가 무효예요. 그러면 원상회복해야 될 사람은 갑과 을이지 병이 아닌 거죠. 따라서 병이 을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된 후에 그런 병에게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가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고요.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은 합의로 해제하거나 합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의적으로 소멸시키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법정 해제, 채무불이행으로 인 해제는 여전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가능하고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해요. 또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여전히 갑과 을은 취소할 수 있고요.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합니다. 뭐가 안 되는 거죠? 임의적으로 갑과 을 간의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갑과 을 간의 합의로 병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음을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죠, 그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계약법 총론 들어와 가지고 계약의 효력까지 정리해 드렸고 다음 강의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계약의 해제 해지와 매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